아기 여친이죠, 송지은 씨. 최근에 그 라스 깜짝 출연 이후에 화제성이 폭발했다고요? 아니, 저는 정말 잠깐 출연을 했었잖아요. 지금 송지은 씨가 저기 계신다. 아이고, 오랜만이야. 오늘 직접 운전도 지은이가 하셨습니다. 운전 효과까지 해주시다니까 너무 좋네. 데이트를 나가면 저희한테 어머, 두 분 라스 너무 잘 봤어요. 제가 출연한 게 아닌데 두 분 라스 너무 잘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영향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기 그때 나올 때 그때 이미 이제 둘은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던 그런 상황. 네네네, 맞아요. 남자친구 방송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일단 오빠가 잘생기게 나왔더라고요. 잘생겼어. 얼굴이 아주 잘생기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원래는 이렇게 이마를 좀 드러내는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그때 저희 샵 선생님들이 이제 덤머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덤머를 했었는데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참 외모에 만족스러웠던 그런 결과였고 인상이 환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오빠가 좀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촌동 공유라고. 이공이네 이공. 네, 네 이공. 좋은 분이네. 많이 맞춰주네. 그래도 이촌동 한정으로 이렇게 해줬네. 네, 네. 약간 다른 연예인분들 닮았다는 얘기도 자주 듣거든요. 근데 공유님 얘기가 나오면 그냥 대답 안 하고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구나, 좋아하는구나. 비슷해요. 이촌동 공유. 그 오늘 여기 라스 나온다고 오빠가 조언 좀 해줬을 것 같은데. 아, 반대로? 네. 반대로? 있었어요. 뭐? 오빠가 자기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MC분들이 챙겨주는 줄 알고 이제 한마디로 짧게 대답을 했었대요. 그런 거 없어. 네, 근데 다음 사람으로 넘어간다고. 좋아요, 우리. 그래서 네 분량은 네가 따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오빠가 그렇게? 네. 그래요. 포인트네요, 진짜. 네. 네. 알고 보면 뭐 박유 씨가 눈도 못 쳐다볼 뭐 라스의 대선배라고요. 완전 대선... 초반에 나오셨잖아요. 그래. 그때 출연했을 때 데뷔 몇 년 차 하셨던 거예요? 그때 한 2년 차 정도 됐나 봐요. 그때 누구랑 나왔었지 그때? 그때 선아랑 시스타 친구들이랑 나왔어요. 4만 천의 친구들하고 나왔네. 네. 시스타 효리냐고 뭐 이런 애들하고. 맞아요. 보라 언니랑 같이. 그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막 되게 삐걱삐걱 됐어가지고 지금도 알고리즘에서 저를 계속 띄워주거든요. 그 파란 머리한 제가 계속 알고리즘에 나와요. 근데 클릭을 못 하겠어요. 너무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아직도 못 눌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란 머리 같은 건 안 하고. 네, 파란 머리 그 이후로 졸업했고 너무 머리가 많이 끊기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졸업했습니다. 그래 그래. 자, 박이와 이제 결혼 발표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송지은 씨가. 근데 결혼 소식이 뭐 사실과 다른 게 있다고요? 아, 네. 그게 저희가 소식을 전달한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기자분께서 먼저 소식을 전달하신 건데 이게 좀 사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1년 전에 워낙에 이제 식장 잡기가 힘드니까 되는 날짜로 예약만 해놓고 조금 더 당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 5월, 6월쯤에 날짜를 확정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소문소문이 좀 이렇게 나면서 박이 송지은 이날 결혼한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기사가? 네. 그럼 이제 결혼이 좀 앞당겨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대기지를 걸어놨다가 나면 먼저 그냥 빨리 하루라도 하려고. 네. 아, 그렇구나. 결혼 발표의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결혼 발표하고 나서는 정말 내가 사회 봐주겠다. 내가 축가해주겠다. 이런 분들이 저희가 부탁도 안 드렸는데 저희한테 먼저 와서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행복한 고민이네.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세바시 녹화를 했는데 인순이 선배님께서 출연을 하셨거든요. 저는 인순이 선배님을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처음 뵙는 자리였어요. 선배님께서 저희 소식을 들으시고 진아, 너 축가자 없으면 내가 가서 해줄게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약간 눈물이 났어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 연예인분들이랑 이제 저희가 예배 때 많이 만나다 보니까 강희 언니, 최강희 언니 같은 경우도 저희 볼 때마다 지윤아 위아 너무 예쁘다, 부럽다, 막 너무 예쁘다라고 말씀해주시고 또 조혜련 선배님이랑 제가 교회에서 자주 마주치는데 축가의 아이콘이에요. 네, 저희 커플을 이번 만큼 좀 자주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팬분들이 많이 가야 될 텐데 사실 저희는 부탁을 안 드렸는데 먼저 이렇게 막 해주신다고 하는 게 부탁을 안 드렸을 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감사하고 또 그래요. 부모님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지지를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쁘게 잘 연애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오빠와의 연애 소식 밝혔을 때는 네가 위라클을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알고 계시죠? 네, 진짜요? 네, 어머니가 단 두 채널을 구독을 하고 계셨는데 그중 하나가 위라클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도 오빠의 어떤 실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직원 이름도 알고 뭐 이런 일 있었잖아. 이렇게 다쳤잖아. 막 이런 것도 알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신기해했던 저도 신기해했던 그런 적이 있고 오빠가 예비 장모님께 너무 이제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장모님 사랑합니다. 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주고 네, 데이트도 신청하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저희 엄마인데 오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 뭐 이제 다른 걱정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휠체어를 타는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결심한 제가 되게 대단하다라고 늘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 천사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오빠와의 결혼을 결심함에 있어서 어떤 그 장애가 정말 신경이 전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칭찬해주시는 게 되게 좀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근데 사실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우리 예비신부 송지윤 씨는 박유 씨 만나면서 배운 게 되게 많다면서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칭찬은 되게 잘하는데 제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아, 내가 삭히고 말지 뭐 이렇게 하고 가슴 속에 담아두는 스타일이었는데. 진짜 보통 불편한 말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런 불편한 감정을 쌓아놓고 저는 처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쌓여서 남아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오빠가 눈치를 챈 거예요. 지나 그 불편한 감정이 마음속에 어떤 쓰레기 같은 거라면 빨리 분리수거해서 내보내야 된다. 그래야 너의 마음이 건강해진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좋은 감정이든 불편한 감정이든 잘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뭐. 아 짜증나. 아이고. 왜? 네가 얘기하라며. 네가 얘기하라며 짜증나. 그건 11년인가. 너 집에서 이러고 싶지? 너 집에서 이러고 싶지? 네가 뭐 캐릭터 빨리 꺼내라며. 저는 오빠한테 오빠 근데 나 이런 건 좀 서운했다. 이거 좀 속상하네? 라고 얘기하면 지은아 이거 몰랐는데 네가 불편했으면 다음부터 내가 조심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로 끝나요. 보통. 아니 근데 아무리 나쁜 감정이라도 지은 씨처럼 표현하면 듣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든 다 수긍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떠났다. 너만 불편했니? 나도 불편했어. 막 이래서 싸움하는 사람도 있어. 아, 왜 이렇게 서운한 게 많아? 얘기하는 네 얘기를 많이 한다 오늘. 네 얘기를 많이 한다. 약간 일기 같은 세윤이의 일기 이런 거. 네 얘기 참 많이 한다 오늘. 부끄러운 것 중에서 좀 골라서 얘기해. 자, 우리 송지윤 씨가 시크릿의 메인 보컬이었는데 당시에 생계형 걸그룹은 역시 시크릿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 타이틀이 생계형 걸그룹이었고 저희가 이제 작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걸그룹이다 보니까 맞아. 좀 재정이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반지하에서 숙소 생활을 했는데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반지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비도 새고 그러는 바람에 곰팡이가 쓸고 그래서 커튼도 그냥 다 떼버리고 은박지로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냉장고도 없었어가지고 그 냉장식품이나 그런 유제품 같은 거 사놓으면은 그 창문 틈 아니면 현관 그 문고리 상하지 말라고? 네, 상하지 말라고. 그때 이제 화장실도 반지하니까 수압이 약하잖아요. 볼일을 네 명이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물이 안 내려와?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 당시에는 24시간 카페가 그 숙소 근처에 있었어가지고 커피 한 잔 사 마시면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마다 카페 화장실 가고. 그 악순환이네. 커피 먹으면 소변이 자주 나오거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기우는 김에 또 어떻게 밀어넣고 빼서 마셨을까요? 인간의 삶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같이 고생을 좀 했죠. 숙소 생활 당시에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눈물이 나올 뻔한 적도 많았다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반지하에 살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돌의 관문이 있었는데요. 리얼 다큐 촬영을 하는 게 하나의 관문이었어요. 그거 요즘도 알고리즘 돌죠. 맞아요.
그래서 엄청 좋아요. 저희가 이제 그 다큐를 뭐 몇 회차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면서 저희 힘든 그 여정과 결국엔 우리가 이기고 해냈다. 그래, 약간 그래. 이런 느낌의 다큐를 찍었었는데 저희가 맨날 이제 해 놀고만 있으니까 막 연습할 때도 저희끼리 막 이렇게 장난치고 있으니까 작가님들이 너무 갈등이 없다. 아, 텐션을 좀 만들어야 된다 해서. 네. 억지로라도 좀 싸웠으면 좋겠다. 이제 인위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지금의 유부방이랑 좀 비슷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구성상 그런 게 있었지. 많이 참고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연출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예 데뷔를 한 입장이니까 방송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시킨 대로 해야지 우리 싸워야 된대. 이래가 누가 싸울래? 난 못해. 이래가지고 제일 자신 있는 그 두 명의 멤버가 이제 싸우기 시작한 누구지, 거예요. 효성 언니랑 하나 진거가 싸웠는데. 아, 진거가 명장면이죠. 처음에는 막 장난도 치면서 막 싸우는 척 연기를 하는데 점점 몰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걸 저는 지켜보는 역할이었는데 그들이 몰입한 것보다 제가 더 몰입을 해버린 거예요. 멤버들이 저렇게 막 무섭게 얘기할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울어버린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게 제 눈물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실린 거예요. 힘이 실렸네. 작가들이 엄청 고마워했겠네. 야, 제가 저기 보내줘가지고. 이거다, 성진이다. 제가 고마운 애다, 이러면서. 한번 좀 볼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머, 저 은박지 잠깐 보였어. 뭐라고 잘했는데? 숙소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또 저 나레이션이 너무 진지하게 성우님이 해주시니까. 나 못해 이러는데. 저 뭘 보세요? 그게 미안한 자세야? 매번 그렇게 넘어가잖아. 어떻게 넘어갔는데? 그 미안하고 무릎 꿇고 빌까? 그 미안하고 무릎 꿇고 빌까? 지은이는 속이 상해 눈물까지 흘린다. 클로즈업을 해주셨네. 이야. 이때가 해서 클로즈업을 또 잡아주셨네. 먼저 UV방에 한 번 좀 나와주십시오. 오마주 하세요. 눈물 연기. 진짜 저는 약간 흑역사여가지고 저 영상을 잘 못 보는데 저 때는 리얼 다큐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메이크업을 못하게 한 거예요. 아, 머리, 예. 네. 사실 눈물을 흘린 것보다도 저 얼굴을 좀 보기가 힘들. 너무 슬퍼 보였어. 네. 자, 성지연 씨가 시크릿에서 1위를 차지한 게 있다고요? 아. 네, 제가 저작권료로 1위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작권 아니고 실현작. 그 저작권으로 1위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가수 걸그룹 하면 N분의 1로 들어와서 다 똑같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멤버들이랑 너 들어왔어? 너 들어왔어?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 같이 했잖아, 실현은 사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회사 이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코러스 하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코러스를 시크릿 노래들 직접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멤버들 막 3, 4시간씩 녹음하고 4시서 하면 하루 왼종일 이렇게 녹음을 하거든요. 그거 다 끝나고 뭔가 코러스를 하고 나면 저는 체력적인 소모가 되게 심해가지고 저 다음부터는 코러스 제가 안 하고 다른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저작권 이제 통장을 본 순간 이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전부 다 시크릿 노래를 코러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할 거 없냐. 아, 그래. 제가 일 좀 주세요. 물어봤었죠. 일 좀 주세요. 성지윤 씨가 걸그룹계에서도 좀 1위였던 분야가 있었나요? 좀 먼저 했던 스타일이 있었는데 이 만두머리라고 칠리머리로 유명한 머리가 있어요. 아, 만두머리를? 네. 그걸 성지윤 씨가 먼저? 네, 제가 샤이보이 할 때.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이게. 일명으로 머리 아닙니까? 네네,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귀엽나? 평양만두 머리. 이 앞머리까지 이렇게. 아, 그래? 사실 저는 20대 초반이긴 했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애기 머리 같고. 너무 귀여운 척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했는데 저희가 샤이보이가 1위를 굉장히 많이 한 곡이거든요. 그래, 네, 정말 전 국민이 사랑해주신 노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랑받으니까 자신감이 막 엄청 그렇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헤어 선생님한테 만두 조금만 더 크게 해봐요. 만두 조금만 더 크게 해달라. 만두 조금만 더 크게 해달라. 아래로
규모도 좀 크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이디어도 내고. 이 노래 참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 샤이고요? 좀 해주시면 돼요.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래. 자, 샤이고 한번. You are my shy, shy, shy bo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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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oy.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어른이 됐죠. 오랜만에 듣네. 그래도 좋으네. 그러니까.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그래, 맞아. 나는 내 별빛.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 우리 개그맨들이 좋아하는 동작이거든. 실비 좋아하지. 야, 너 개그맨도 좋아하잖아 이런 거. 좋아. 그래, 좋아하지. 북한 동작 좋아하거든. 약간 북한 동작 같은 거 그잖아. 근데 약간 북한 그런 동작. 느낌. 그래. 아, 그러네. 우리 그래, 김지선 선배님 하셨던 거 다 좋아해. 그럼 다 연결이 그럼 다 알지 우리가. 고조 내려놓고 다 알지 우리가.